들어볼게요. 당신은 늘 나를 기다리며 내 방이 나의 온기를 이럴 때 날 겨울처럼 어루만지네 부서지는 머리카락을 착하다 마스크 잘 벗고 오 진짜 머리인데 태인 이모가 주신 양말이에요 우리 지인은 오늘 2시에 반주가 있대요 안녕 I'm vlogging. Mm-hmm. No, you should say. What should you say? Like, it's really funny. 빵이랑 빠트라. 아니 그거 말고. 웃겨, very 웃겨. Very 웃겨. 개 웃겨. 아, 개 웃겨. 개 웃겨. 진짜 좋은 거 가르쳐줘. Okay, this is the start of the trail. Okay. That's the start of the trail. 하고 올게요. Oh my god. Oh my god. 아, 나 벌써 힘들었는데? 가자. 가자. If you think this is good, just wait. 와우. 와우. 안녕. 안녕. 뒤에 강아지 있다? 그래 아, 더워 아. 대박이다 이게 뭔가 높이가 감이 안 오는데 진짜 높이 올라와 있는 건데 여러분 이 꼭대기는 아니고 약간 중간 지점인데 말도 안 돼. 오케이. 제가 또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저기를 어디 올라가? 안녕. 안녕. 쫄보. 마지막 언덕이에요. 10, 11, 12, 13, 14, 15, 16, 18, 19, 20.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안 높아 보인다. 안 높아 보여? 어, 진짜 높은데. 40, 41, 42, 43, 44, 45, 46, 48, 50.
go. Wow. See you under 3 hours, okay? Ready? Wow. Wow. Ready? Wow. Okay. One, all together. One, two, three. Yay! Yay! 진짜 이게 보기에 쉬워 보일 줄 몰랐어. 진짜 힘들었는데. 아, I can't practice today. This is our practice. Great job. We did it. Oh my god. Oh my gosh. Beer. Yeah, 진짜 이거 먹어야 돼. Definitely. Are you gonna get beer? Yeah. Yeah, 완벽해. 진짜 진짜. 어, 나 내가 좋아하는 피자 너무 좋아하잖아. Yeah, thank you. It's crazy. Thank you. 진짜 이거? 바로 아이가요? 진짜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첫 해외여행이잖아.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자리를 옮겼는데 너무 맛있어. 450 calories. 저희가 정상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 엄마. 어, 곤돌라 탔어. 기가 막힌다. 비행기 있는 것처럼. 내려가는데 10분 정도 걸려. Yeah. 저희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 거고요. 스트로베리? Yeah. Wait, 또 이놈 시키들 어떤 짓을 꾸미고 있나 봅시다. 오, 귀엽다. 간식들이랑 토마토 주스까지. 대박. 완벽해. 이거 방송에서 맛있어. 좋다. 이러고 나가지 않아야 될까? 짜른다? 응. 물인데? 응. 다른 거 안 먹어도 돼. 짜 토마토 주스 맛있어? 응. 아, 이거 뭐야? 응. 아, 일단 오케는 그거 운동화 신어야 되거든. 저는 오케스트라 연습에
준비했습니다. 갑니다. 오늘은 3시간 동안 있고요. 3시간 동안 있고요. 난 의자서 좋아해. 요가요?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이 팔. 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좋아해. 너무 편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연습을 할 거예요. 연습? 얼마나? 아, 근데 나 오늘 챔버도 있구나. 그럼 연습을 좀 못하겠네요. 계획이 변경됐어. 1초 만에 변경돼. 오늘 첫 실내악 연습이 있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연습을 조금밖에 못하겠네. 마르티뉴 작곡가의 노넷을 연주하는데 바이올린,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플룻, 오보, 클라, 바순, 호른. 진짜 궁금한 거. 이렇게 아홉 명이 같이 하는 실내악입니다. 곡 좋아, 곡 되게 재밌어. 되게 약간 서로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 게 재밌어. 약간 진짜 오케이 같아?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나도 내가 아직 안 안녕. 주민이 상당히 감정적이다. 관악기라서 리허설 전 매 리허설마다 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대. 오늘 벌써 두 번째 검사. 오케스트라 연습 끝났고 가서 밥 먹고 실내악만 하면 오늘 일정 끝입니다. 음성. 지금 재밌어. 결말 포함 완전 환영이야. 진짜 결말 포함. 이거는 뭐야? 제일 좋아. 이거? 맨날 그 남자 옷을 입는 엉킹이야. 성공하는 남자. 아, 너무 잘해. 설명 너무 잘해. 뭐야 또 이거는? 예나 만들기? 에나? 에나 만들기야. 내가 봤어. 되게 웃기고 있네요. 진짜 웃기고. 배를 뜯어봅시다. 엄마가 보낸 소포. 뭐지? 이건 뭐지? 엄마 편지랑 긴팔 맨투맨. 얘는 뭔지 모르겠고 얘는 로션이고. 야, 너구리를 너구리 보내줬다. 괜찮아 너구리? 내가 너구리 좋아해서 엄마가 너구리 보내줬나. 너구리랑 김 진짜 많다. 오마이갓, oh 이거 떡국 진짜 맛있어. 그거랑 그걸로 엽떡. 아니 얘는 진짜 떡국이야. 이거 떡국이야. 이거 엽떡해도 아니야 떡국이야. 그리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 얘 램프. 저거 너무 어두워가지고 하나 더 했어. 무드 등이야? 아니 저 리드 램프. 얘는 뭔지 모르겠고 햇반. 먹을 게 엄청 많아. 햇반.
아파? 아지야? 어제 울었더니 눈이 엄청 부었네. 저는 지금 악보 정리를 해야 돼서 144 163부터 남바람 눈이 엄청 부었다. 눈이 진짜 왜 이렇게 부었어. 오늘 저녁은 요 참치 샌드위치랑 피자랑 저녁이 아니지 점심. 빵에 참치를 넣고 양파를 좀 더 넣어. 어디서 클럽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위에 진짜 성 같은 집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달력이 없다. 그 나 이제 비 오더니 날씨가 좋아졌어. 갑자기? 이제 또 갑자기 이렇게 비 오는 거 아니야? 웃기지 마 진짜. 완전 나왔다. 아니 근데 진짜. 완전 잠깐 기다려. 잠깐만. 아니 이거 5분이 어쩔 다시 돼. 다시 돼.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마이크 바이 더 씨 이렇게 들고 끄면 되는데. 다시. 뻥치지 말라 그래 진짜. 해봐. 씨 VR 체험하는 거야 혹시? 아니 카드를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드디어 지금 자전거를 빌렸고요. 나 길을 모르잖아. 야 나 무서워 오랜만에 타서. 진짜로. 야! 아. 완전 있지. 완전 입어? 가자. 캔달 제나 한번 가보자. 위에 것만 입고 밑에는 그냥 벗고. 청바지. 괜찮지? 여기 뭔데 다 내 스타일이야? 어머 이거 어머 너무 예쁜데? 장난 아닌데? 어머 시험 보이구나. 괜찮은 것 같아. 자, 수영복은 너무 예뻐서 한 번 더 생각이 나면 와서 사기로 했고요. 진짜 예쁘죠? 여기 왜 케이프냐? So painful. 너무 비싸 근데. 저 수영복 진짜 사고 싶다, 수영복. 수영복 살까 말까. 근데 한 16만원? 팬티까지 합해서 20만원 정도. 갑자기 머리야? 뭐야? 그런 데인가? 여기가 평이 엄청 좋대. 주스? 어, 여기 주스. 할 수가 없었다. 훌륭한 외출이었다. 훌륭한 대박이다. 이제 맛볶이잖아. 김도 꺼냈자.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거 상상도 못할 때 떡볶이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많이 먹어가지? 되게 빨리 쓰는 게 나은데 너무 섹시해. 아 뭔지 알아. 여기 나지. 이정이야? 울 때 너무 예쁘지? 응. 진짜 내가 기준 여자들 울 때 제일 예쁘게 야 근데 진짜 울 때 울 때 예쁘고 싶지 않아? 섹시해!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지금은 한 4시 반 정도 됐는데 다음 주에 협연 오디션이 있어요. 근데 원래 제가 그거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교수님도 나가라고 하시고 저도 그냥 온 김에 뭐 결과가 어떻든 뭐라도 해보자 해서 나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관악기, 목관악기 전체에서 뽑는 거라 그래서 악보도 당연히 안 할 줄 알고 안 갖고 왔으니까 악보도 막 엄마가 한국에서 보내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확실히 여기가 고산지대고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악기를 좀만 불면 머리가 엄청 아프고 근데 또 제가 한다면 또 해야 하는 성격인지라 이게 처음에 지원하기 전에는 별로 욕심이 안 났는데 욕심이 안 났는데 이게 또 막상 지원을 한다고 하고 연습을 또 하니까 사람이 또 욕심이 좀 나는구만요. 저는 연습을 하러 가볼게요. 안녕. 안녕. 여러분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저기 손에 점이 생겼거든요. 이게 점이 원래 제가 점이 없는데 한 우산에 찝혀서 이렇게 피가 확 고인 거예요. 여기에. 보이죠? 그랬더니 점이 됐어요. 변신을 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핑크 가디건 세트에 이렇게 흰색 치마를 입어줬고요. 한 10분, 15분 뒤에 나갈 예정입니다. 아, 살쪘네? 아, 왜 살쪘지? 얼굴이 빵빵해졌어. 어쨌든 시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올게요. 혜인이랑 지인이랑 음식점을 착각해가지고 제가 지금 혜인이랑 지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저번 영상에도 나온 타이 음식점? 거기를 가서 또 먹기로 했어요. 그때 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얘는 무슨 야 밥 많아서 좋다. 그러니까 너무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브로콜리가 나 너무 맛있더라 이게. 맞아 맞아 맞아. 볶음밥도 저번보다 맛있는 것 같아. 그치? 간이 조금 구혜인 자전거 배우러 지인이랑 갔는데 어디 간 거지? 없어졌어요 애들이. 어디 간 거야? 발포가 됐어. 어머. 어떡해. 언니.
여기다가 야 근데 내 생각에 너 구두가 저기 흑가가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일 있어 지금? 어? 지금이야 네. 셋 오 야 불쾌 났어 My wife, my wife, I'm seeing all right. Enjoy your ice cream. Yeah.여기는 연습실이고요. 이렇게 생긴 연습실입니다. 되게 거울이 이렇게 납작하게 나오는 거울이다. 오늘의 OOTD를 소개해드리자면 안에 이렇게 회색 이너에 검은색 슬랙스에 가디건을 입어줬어요. 오늘은 여기서 연습하다가 오케스트라 연주도 보러 가야 돼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이 9시 7분이거든요, 아침?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연습을 하고 아까 아침 먹은 곳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또 지인이랑 혜인이랑 셋이 점심을 먹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1시부터 3시까지 또 2시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시에 출발을 할 겁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오늘 보러 가는데 그게 4시여가지고 3시에 출발을 하면 딱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연습을 연습실에서 하는 날이에요. 제가 지금 그 협연 오디션 곡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어제 울었다요? 제가 리드를 잘 못 깎아요. 근데 지금 당장 다음 주에 협연 오디션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악기를 불어야 되는 일정들이 많은데 리드가 없는 거예요. 리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리드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어제 뭐 리드를 깎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지금도 사실 대환장의 상황이거든요. 그 계획은 진짜 많이 세워놨는데 하나도 못하고 리드만 깎고 있는데 또 리드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완전 밤늦게까지 깎았는데 그래서 어제까지 진짜 이게 저기압이었어요. 여기 연습실 방음 진짜 잘 든다요? 옆에서 악기 아무리 불어도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 밖에서 하는 목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신기한 연습실. 요즘 시국에 머리끈이 없다? 그러면 말이죠. 마스크로 묶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감쪽 같죠, 여러분. 진짜. 감쪽 같아요, 진짜로. 이게 마스크로 묶은 건지 머리끈으로 묶은 건지. 어! 이거 아주 만족스러워.
좋은데? 볼게요. 점심 먹고 또 연습실 와서 연습해야 돼. 오늘 점심 전자칩이랑 고기랑 당근기름이랑 다이어트 점심 먹고 다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밖에 저렇게 먹구름이 가득해요. 비가 올 건가 봐요. 안 따가워? 나 여기서 처음으로 혼자 밥 먹어. 어디서? 에스펜 와서. 나 햇반에다가 짠. 이거 먹을 게 없어졌어. 김은 충분히 있어? 김은 엄마가 많이 보내주긴 했는데. 반찬 장조림밖에 없는 거야, 김이랑? 응. 근데 이제 통조림 잘 딸 수 있겠지? 응. 못 따겠어? 응. 그럼 참치 보내지 말까? 응. 알았어. 맛있다. 반찬 그렇게 부실한데? 응.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 배 안 고프겠어? 천천히 먹어, 꾹꾹 씹어서. 채할라. 응? 뭐라고? 천천히 꾹꾹 씹어서 먹어, 채할라. 그래도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야? 되게 긍정적이다. 착하다, 맛있게 잘 먹고. 너 오늘 머리 묶은 거 되게 예쁘다. 난 항상 이 햇반 하나가 모자라. 같이 먹는 공용 식량이니까 내가 혼자 두 개 먹을 수 없지. 근데 귀엽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조그만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소반을 녀석이 젓가락질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게 안쓰럽다. 고기 반찬 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얼굴이 부었지 오늘? 귀가 다 커졌나? 어우 진짜 엘프같이 생겼어. 머리 때문에 그래. 머리가 뭔가 이상해. 연습실에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인데 아, 반주 레슨 하지? 반주 맞추지? 실내 하겠지? 오케스트라 리허설 있지? 너무 바빠요. 너무 와, 반주 레슨 끝났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먹읍시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요? 어찌 굳이 병명을 특정하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죠. 언어 줄여줘. 여러분, 저는 실내악 연습하러 걸어왔어요. 어디 가려는 거지? 귀박이.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근데 난 이 시간에 이렇게 밝은 것도 너무 신기해. 오마야. 연습을 또 해봅시다. 다시. 오늘 왜 이렇게 잘했을까? So good. So good. So what? 우리 집으로 가. 여러분, 저는 우케 연습이 일찍 끝났어요. 오늘 그 2부 연습을 한 학기만 파티 연습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관악기는 좀 일찍 끝나서 밥 먹기 전까지 이렇게 연습실에 왔습니다. 오늘도 진짜 역대급 바쁜 날. 그래도 오늘 우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약간 지금 좀 걱정이 앞서는 게, 제가 캠프 와서 두 달 동안 레슨도 그렇고 연습도 그렇고 졸업연주곡이랑 이제 대학원 입시곡을 여기서 다 준비를 해가려고 했어요. 갑자기 와서 이 협연 오디션을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협연 오디션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협연 오디션 곡은 정말 그 아무데도 사용할 수 없는 곡이거든요. 그 지금 졸지한 2, 3주를 이 곡을 붙잡고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성격상 앞에 뭐가 있는데 다른 걸 연습을 잘 못해요. 지금 아님 또 언제 내가 이런 거에서 오디션, 협연 오디션도 나가보고 그러겠어요. 그쵸? 그래서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기로 했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커피랑 잘 어울리는 거. 누가 이걸 생각할게. 그치. 지은이가 생각할게. 그치. 여러분, 지금 리드메이킹 클래스는 끝이 났고요. 지금 벌써 3시가 됐고 엄마가 소포를 하나 더 보냈는데 그걸 찾아왔어요. 저는 여기서 연습을 조금만 더 하다가 레슨에 갈 예정입니다. 연습하기 싫어. 우산이 없는데 비가 와요. 그래도 약간 조금씩 해가 나고 있거든요. 아, 이제 레슨, 반주 레슨 갑니다요. 나리만 나 하나 없어. 나 매 안 온다. 너무 서러워. 나 너무. 이렇게 숨을 쉬는데. 브레이크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네. 리즈네 지금 대장도 다시 다 줄죠. 하지 마.
또. 뭔가 너무 안 끝난다. 안 끝나? 얼굴이랑 농심 얼굴. 농심이요? 어때? 너무 맛있는데? 근데 한 1분 익으면 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냥 또 이렇게? 또 줄까? 응. 그래. 국물 뜨거운 거. 응. 익을 것 같아. 응. 김 여기 껴있어. 좋아. 떡하면서. 먹을게. 스팸이야. 물론 기름칠은 없지만 스팸이야. 더 맛있어. 근데 쫄깃쫄깃해. 고기 같다 그래야 되나? 와 진짜 맛있어. 와 밥에 김에 스팸 미친 거 아니야? 너네는 입 안에가 커? 아 진짜 커. 근데 난 진짜 와구와구 잘 먹어. 난 입 안에 가득두고 잘 먹긴 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 입 안에 크기가. 나도. 나도. 진짜 맛있다. 한국 음식은 음조민조민 하나 있어. 다 매워? 디저트를 땡기게 해. 맞아. 그러니까 후식을 항상 먹게 만들어. 뭔가 과일이든. 그리고 중국 레스토랑은 이번 주에 갈까? 어떻게 갈까? 주말에 가자. 주말. 좋아. 이걸 봐. 납치의 현장이라고. 저번에 갠가? 야, 향수 아니야? 것 같아. 그때는 뭐 아니야? 아니 그때는 진짜 똑같이 이런 애가 하나 있었잖아. 맞아 맞아 갠 것 같아. 향수 같아 향수. 우와 어우 귀엽지? 저 광고 못하려고. 추겠지